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시나브로라는 1인 출판사에서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환율과 물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고 받침을 쓸 줄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녀와 보수적 부모의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저자 황인철.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 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굉장히 많은데 정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책임지고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맨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만나면 저 왜 저렇게 합니까? 그러면 숫자가 부족하다. 맨날 숫자가 부족. 130석이나 가지고 있는 야당이 수가 부족하다라는 건 이유가 안 됩니다. 저는요. 의지가 없어요. 그럼 수가 부족하면 그건 다수... 가 지배하는 이런 메커니즘에서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대통령한테 소통부재라고 하잖아요. 네. 새누리당 소통부재라고 하고 청와대 소통부재. 우리도 소통부재예요. 우리 당내에서도. 당대표, 당 지도부하고 당 구성원 의원들하고 소통부재예요. 그럼 저는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려면 우리는 소통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새누리당보다 우리가 압도적 우위에 있게끔 도덕성이나 정치력에서 소통을 잘해야 돼요. 새누리당 대새누리당 관계에서도 소통을 잘해야 돼요. 설득하고 국민을 잘하고 과연 우리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네. 저는 길거리 무조건 나가는 거. 물론 나갈 수도 있죠. 나가고 나서 뒷 프로그램이 없어요. 네. 그냥 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또 소리만 목소리 내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결 능력, 솔루션. 그러니까 네. 국민들께 괜히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다, 100점 맞겠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내 실력이 내 능력이 10점밖에 못 받으면 목표를 20점으로 딱 정해놓고 20점 받는 노력을 하고 20점 못 받으면 18점이라도 맞으면 국민들이 보내주죠. 쟤네들 노력하네. 쟤들이 저렇게 받는 건 소수고 힘이 없어서 그러네. 그러니까 좀 더 힘을 보태줘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자꾸 소수다. 우리가 소수 정당이다. 소수도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당이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명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령 새정치민주연합이 힘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국민들이 그 힘을 모아주죠. 모아드리죠. 그런데 예. 의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지지율은 20%에서 22%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당일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리 의원들 열심히 각각 하지만 네. 뭘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면 다 지역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국회가 있으면 국회에서 매달려 있잖아요. 밤 12시, 1시, 2시까지도 네. 어느 쟁점이 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상대가 정부가 아이고 도저히 이거 너무 질려버렸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되는데 네. 솔직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7시 뭐 8시 뭐 이러면 끝나요. 한두 번 두세 번 하면 다들 그냥 앵무새 재탕삼탕 하는 식으로. 질의가 그렇다는 거죠. 상임위. 예, 저는 우리가 그런 의지와 국회 밖에 나가서
떠들고 하는 것 못지않게 네. 더 중요한 건 국회 내에서 실력으로 무장해서 공무원들이 봤을 때 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 다르네. 무슨 폭로하고 막 뭐를 하는 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공무원들부터도 저 사람들이 정권 잡아도 내가 저 사람들이 이 정권 잡아서 내가 그쪽에 공무원이 돼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되잖아요. 네. 저 사람들은 그냥 괜한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떠들기만 하고 또 그러다 소리는 지르지만 그러다 좀 있다가 또 흐물흐물 해주고 뒤가 불러. 예. 뒷감당도 네. 못하고 어영부영하고 네. 이러면 얕잡아 보죠. 나는 그게 국회 내에서 거기에 와 있는 많은 공무원들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이 실력 있다. 유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우리가 그런 실력과 그런 걸로 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17대 때 그때는 민주노동당 시절이죠. 지금은 뭐 없어진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으로 나뉘었지만 그때는 민주노동당 시절인데 그때 그 정무위 그다음에 기재위에 그 있었던 뭐 심상정 의원이나 또 노회찬 의원이나 굉장히 그 공무원들이 쩔쩔맸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경제부처에서 많았습니다. 열린우리당 누가 있었지? 그런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때 굉장히 소수정당이잖아요. 민주노동당이. 그런데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정책적으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성과를 많이 거뒀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이 예. 지금의 많은 정책들 그렇습니다. 실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많이 내놨어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그 얘기했던 무상복지의 내용 전반이 그때 당시에 민주노동당에서 내건 정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수 뭐 숫자가 적다 이런 얘기 그만하고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실력으로 무장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네.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대승하겠다. 또 그 3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잡겠다. 이 욕심 버리고 정말 조급증 버리고 아니 점수가 시험 보는데 실력대로 나오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운이 좋아서 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조금 덜 나올 때도 있지만 세상 이치는 뿌린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부터 조급증 버리고 진정한 바람직한 국민이 원하는 정당의 모습,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대표가 되면 하겠다. 전당대회 끝나면 그때부터는 더 잘하겠다. 뭐 최고인이 되면 하겠다. 그건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청와대 정윤회 파문 터졌는데 진상조사단 만들었잖아요. 근데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안 돼. 진상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밝히는 게 없어요. 호통만 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일단 전당대회 끝나면 그다음에 전열 정부에서 우리가 세게 붙을 거야. 그럼 2월 8일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민들은 또 기자들은 답답한 거죠. 전우무당은 도대체 뭐만 하면 항상 뭐가 기다려야 되고 전당대회 끝나야 그럼 전국은 계속 이렇게 문제가 비화되고 심각해지는데 이 당은 전당대회 하느라고 뭘 스톱이에요. 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할 수가 없는 지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맨날 그냥 논평만 내는 거예요. 뭐 문제 있다, 심각하다, 뭐 박근혜를 압박. 근데 그런 그 성명전이 전혀 국민들에게 아무런 울림을 못 주는 거죠. 전당대회 하더라도 지금 사태가 심각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해야 되는데 노동 문제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쌍용차 문제 지금 굴뚝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벌써 며칠입니까? 전혀 예. 해결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뭘 하고 있냐 이거죠. 존재감이 없어요. 저는 그걸 좀 국회로 돌아가셔서 세게 좀 예. 말씀해 주세요. 예. 하여튼 뭐 그 말씀에는 일체 변명할 여지가 없고요. 당연히 꾸준함 달게 받아야 되고요. 아 이거 오늘 당대표도 아닌데 내가 다 욕먹네. 하여간 그건 하여튼 저도 삼선에 네. 저희 당에 그래도 많은 혜택을 받아서 그럼요. 또 유권자들이 찍어주셔서 된 사람으로서 정말 그 말씀 명심하고 가서 하여튼 힘을 모으겠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 그 세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 마리나법, 크루즈법. 이거 절대 통과 안 시키겠다. 예. 말이 되냐. 예. 이 도박 이 산업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되고 공론이 모아져야 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절대 안 된다. 그 통과가 돼버렸어요. 예. 아니 뭐 이상민 먹미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뭐, 뒷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뭐 하여튼 뭐 할 말이 없고요. 그러나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 제가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걸 네.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크루즈법, 그 마리나 항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게 이제 법사위에 오랫동안 마리나 항만 조성 및 네.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 그 두 개가 오랫동안 이제 법사위에 있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총리까지로 정부가 막 또 새누리당이 그 법이 있어야 경제 활성화한다. 뭐 그런데 저희들은 크루즈법은 도박 풍조가 이게 창궐할까봐 네. 사회적 풍조에 도박하면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집안도 망하고 네. 사회도 망하고 가사가 그래서 탕진을... 카지노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선상 카지노 네. 그래서 막아왔고 마리나 항만은 난개발, 환경 훼손 네. 뭐 이런 것 또는 그런 기대 효과가 없다 뭐 이런 등등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태와 네. 관련된 그 조사위원회 구성 등등의 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마지막 남은 피해자 유가족 분들에 대한 그 피해 배상 보상법. 배보상법. 예. 그거와 우리 원내 지도부가 저쪽 새누리당 지도부하고 협상하면서 그거를 맞물려서 그럼 그거 이렇게 빨리 통과시키자. 저 세월호 사태 피해 보상법. 네. 그거와 저쪽 여당 쪽에서 요구하는 그 크루즈법. 또 마리나 항만 조성 관리법. 뭐 이거 해서 맞교환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뭘 넣냐면 크루즈법은 그 외국인만 사용토록 카지노를 그리고 네. 공해상에 있을 때만 카지노 영업을 하도록 그러니까 영해로 들어오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오면 영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일단 제안을 좀 했고요. 네. 마리나 항만 그 조성 및 관리법은 당초에 강만 강변도 강변 해변을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네. 개발하겠다는 법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요트시설, 선박시설 있는데 고급 리조트나 고급 주택 당지를 조성한다는 거였는데 네. 강변은 이미 4대강으로 이제 막 엉망진창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강변은 그런 개발을 못하게끔 배제시켰고요. 네. 다만 해안, 해변만 허용토록 했습니다. 다만 지자체, 그 해당 지자체의 그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만약에 반대하면 못하도록 그렇게 견제장치를 이름 만들어놨는데 뭐 사실은 마리나 항만법 같은 경우는 지금 11개가 마리나 항이 있고요. 네. 앞으로 뭐 19년도까지는 뭐 43개를 만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 기대효과가 있을까라는 그 의문점은 여당 의원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 지난번에 서울 마리존 무슨 마리존 마리나 무슨 주식회사인가가 네네. 뭐 망했지 않습니까? 네. 부도나고. 네. 여의도에 있잖아요. 그 예, 예. 마리나 그 예. 회사. 말씀하신 대로 그 크루즈법의 경우에는 외국인들만 카지노를 허용하고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오면 못하고 공해상에서만 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그 공해상에서만 하고 영해로 들어오면 못하게 이게 확인이 다 됩니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아니, 확인이 하여튼, 됩니까? 하여튼 거기에 영업을 하게 되면 네. 누가 이제 제보하거나 그러면 규제를 당연히 제재를 받겠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실효성은 도박하는 사람들이 공해에서 막 하다가 자 여러분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왔습니다. 끝내주세요. 그럼 끝날 수 있을까요? 전 참 이게 말장난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게 뭐 가능하니까 도박을 막 하고 카드 막 돌아가. 그런데 방송 나와. 자, 지금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왔습니다. 영해 갖고 왔습니다. 이제 영업 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아, 저는 이게 좀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리나법도 이제 말씀하신 결과적으로 이게 요트 선박 시설 이런 거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 해변에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기업 특혜 주는 법안인데 이것을 세월호 피해자 배보상법 이 배보상법 내용도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부족하고. 이거를 예. 부족하고요. 근데 이것을 크루즈 마리나법하고 제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딜을 해서 엿바꿔 먹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의 역할, 야당이 야당으로서 물론 이제 새누리당이 뭐나 억지를 부리고 뭐 이런다고 주장은 하지만 이것은 국민들께 여쭈어서 새누리당이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한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그런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그냥 그 국회 안에서 꿍짝꿍짝 해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답답해요. 왜 예. 국민 의견도 안 듣고 특히 배보상법은 지금 그 세월호 유족들도 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되는 거냐라고 비판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냥
세월호 배상보상법에 정부나 여당은 완강했습니다. 안 주겠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의원 중에는 그런 막말을 하는 의원도 있잖아요. 아니 뭐 관광 가다가 사고 당해서 피해 입었는데 뭐 저기 그 연평도 사람... 폭격 사건에 장병들한테도 해주지 못하는 거를 해주냐. 네. 뭐 이번에도 특례 입학 그 하는 그 희생자, 네. 그 학생들의 관련 학생들 단원고 학생들 하는 것도 굉장히 막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그 의원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해야 됩니까? 진짜 그렇게 국민들의 국민이 뽑아주시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정당에 소속된 아니 그 의원들이 소속된 정당의 지지도가 40%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우리가 국민 40% 그럼 그리고 우리 목소리는 20% 물론 우리가 못해서도 있지만 네. 여론조사를 해서 관망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이거다라고 국민도 국민께서도 보여주셔야죠. 그런데 네. 엄연히 그런 대통령 지지도는 뭐 40% 밑으로 내려가도 그 정당 지지도는 계속 하고. 어제 그제 조사에서는 39%대로 처음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새누리당은 뭐 경고하잖아요. 네, 경고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당의 목소리를 내고 막말이라고 하는데 그 의원이 소속된 정당에는 국민의 여론이 심하게 꾸준함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끄떡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잘못했지만 네. 저희도 무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찍을 정당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잘못한 정당에 여전히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이 계시다는 거 네. 다수가 계시다는 것도 참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를 참 글쎄요 그냥 그 이 지역 감정 지역주의가 여전히 온전한 상황에서 여야 그 양당제가 고착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여론조사를 하면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압도적인 절대 다수가 해야 된다고는 뭐 당연한 말이니까. 그래서 뭐 크루즈법이니 마리나항법이니 마리나법이니 뭐 이러면 그것도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여론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백날 얘기하고 환경보전을 해도 네. 환경이 밥 먹여주냐? 당장 일자리에 먹고 살 일자리가 없는데 이렇게 맞부딪히는 그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더라도 이게 개발을 하더라도 지속가능한 개발 그리고 환경이 보장되는 개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걸 국민적 설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처럼 막 그렇게 하는 시대는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적 설득을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게 이제 정치인들이 여야를 관계없이 어느 정파 관계없이 생각이 똑바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세요. 국민들께서도 아마 후회 막심하신데 일정 부분에 그 당시 지금 의정부 사태에 났던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것도 박수 보낸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건물 짓는 사람들 네. 또는 그 땅과 관련된 사람들 업자들 또 하여튼 그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박수 보냈죠. 그런데 지금 화난 지금 그렇게 엄청난 사태가 나니까 또 어디서 사고 날지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뒤에 국민들도께서도 잊어먹었어요. 또 그 당시에 주도했던 새누리당 의원들 네. 까맣게 책임도 안 묻잖아요. 여전히 그 책임 물어야 되는데 책임 정치 원칙상 네. 그걸 주도했던 새누리당 그 당시 의원들 또 정부 이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그분들 뭐라는 국민의 여론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소방차가 안 들어간 거 늦게 대응한 거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도 문제입니다. 언론이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그 다 소환해가지고 당시에 이런 법률안 냈던 사람들 이걸 그 법안에 찬성한 분들 다 이런 해서 투표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소환해서 소급해서 전부 비판을 해야 국민들이 그걸 보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표피적인 것만 계속 보도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시민단체도 그런 분들 그렇게 안전 규제를 풀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을 만약에 진짜 엄청난 사태의 원인 제공한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사실 기억이 없어요. 묻지만 투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분명히 저도 책임져야죠.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 낙선 대상자다고 대대적으로 해야죠. 시민단체에서 그런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 그 법안에 같이 동조한 사람들 된다. 네. 그래야 지금이라도 그런 법을 만드는데 지금도 여전히 정부가 경제 활성화 그러니까요.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규제 푸는 거 아니에요. 기업형 임대주택 이런 예. 게 대표적인 이게 거죠. 이제 이게 나중에 엄청난 사고나 피해는 그때 발생하거든요. 네. 까마득히 잊어먹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런 원인을 제공한 국회의원들 또 정부 주도했던 사람들 이름을
대서 특별해서 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자신이 하는 입법 활동 하나가 10년 뒤에 혹은 네. 가까운데 5년 뒤에 또 20년 뒤에 어떤 참극을 빚을지 모른다. 예. 지금 당장 책임을 갖고. 예. 그 저희가 세월호 참사 때 전 국민이 그 함께 느꼈던 게 뭡니까? 돈보다 이윤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네. 개발을 하더라도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는데 이제 와서 또 돈 중심으로 이윤 중심으로 또 크루즈법 마리나법도 그러니까 통과시킨 겁니다.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세월호라는 엄청난 참사 사태를 맞이했을 때는 끽소리도 못하고 이제 누가 그 얘기할까 봐 규제 풀면 큰일이다. 뭐 그런 규제 풀자니 나오면 역적되죠. 네. 맞아 죽죠. 네. 근데 거기 이제 시간 지나고 점점 잊혀지면서 망각하면서 다시 또 경제 활성화 뭐 등등을 위해서 규제 풀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규제 완화가 국민만 죽이는 국민만 불안하게 만드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정말 국회가 브레이크를 걸 때가 국회밖에 없어요. 정부는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그러면 이거를 국회에서 특히 야당이 안 돼! 국민들을 위해서 안 돼!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뚫리면 제가 안 된다. 총리가 저희 방에 왔을 때 네. 제가 그랬어요. 좀 엑셀레이터 좀 밟아서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길래 국회는 브레이크 밟는 역할을 하는 데다. 제어 기능을 하는 데다.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가 적절하게 잘 작동이 돼야 거기에 탄 승객이 편안하게 가지 가속 페달만 밟아라. 난폭 운전, 과속 운전 이걸로 인해서 목숨 내거는 거다. 네. 그랬는데 뭐래요? 정호원 총리가? 그럼 멋쩍게 웃으시죠. 장윤선의 팟짱. 자, 심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근데 이거 안 여쭐 수가 없어요. 오늘 굉장히 길게 했는데요. 김영란법. 예. 뭡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김영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그 고착화된 뿌리 깊은 부패 비리구조. 그런데 평상시는 금품, 향응 여러 가지 것들이 오면서 네. 건수가 있을 때는 돈 거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물죄가 되려면 그 돈 주고받고 한 것과 직무와의 연관성,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돈 줄 때는 아무 일 없었거든요. 부탁도 없고 또 뭐 명절날 떡값, 또 휴가비 뭐 이런 걸 뭐 듬뿍듬뿍 준단 말이에요. 네. 같이 또 골프도 가고 또 뒷돈도 대주고 차도 사주고 그런데 정작 건수 있을 때는 돈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뇌물죄로 처벌 안 받고 소위 스폰서 검사 뭐 벤츠 검사 여검사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돈 이게 평상시에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부패 구조를 발본 세곤해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을 못하게 하자 네. 우선 그리고 물론 건전한 민원은 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다음에 금품 수수 향응 같은 거 못 받게 하자 네. 주고받게 하자 다음에 이해충돌하는 자리나 일은 못 맡게 하자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 가지가 핵심 요소인데 정무위에서 한 1년 6개월 동안 뭐 당초 저도 김영란법 정부안이 대폭 후퇴한 거라 네. 김영란법 원안을 시켜야 되게 통과시켜야 됐다고 해서 원안을 그대로 베껴서 냈습니다. 그런데 네. 정무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법은 너무 대상이 넓고 또 범위가 포괄적이다. 네. 공직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너무 넓고 포괄적이다고 해서 문제가 많다. 네. 또 위헌이다 라고 해서 질질 끌어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지난주 목요일인가에 네. 갑자기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서 네. 공직 당초 원안에 있는 공직자는 물론이고 그 민간 사립학교 네. 또는 유치원 선생님들 또 언론인들 우리 네. 장 기자님 네. 같은 분들까지 다 네. 포함해서 네. 그냥 대폭 범위를 넓혀놨어요. 그리고 중요한 그 금지를 시켜야 될 이해충돌 그 금지하는 거. 네. 그거는 쏙 뺐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저희 법사위에 이번 주 월요일 날 네. 그 지난 12일 날 본회의가 마지막 12월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는 네. 그 본회의에 앞서 있는 오전에 정무위가 11시쯤
전체에 통과시켜서 법사위에 보냈어요. 그래서 회부된 건 1시쯤인가 합니다. 12일 1시. 예. 네. 그것도 저 회부한다는 쪽지 한 장 왔고 법안은 정작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국회법에 최소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심사할 수 있는 준비 보좌진들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5일이라는 국회법이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사위에 온 지 5일이 지나야 안건을 상정해서 심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근데 그날 해달래요. 장난치냐 지금? 누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정무위에서요. 정무위 누구요? 네, 정무위 의원들 간사들도 그렇고 정무위 여야 간사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장도 내가 통화했어요. 네. 저 일요일 날 네. 전날 이러면 되느냐? 어? 아니 당신들 그러면 이거 통과하고 싶었으면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일찍 통과시켜서 법사위에 와서 법사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뭐냐 이게 좀 당일날 우리 보고 우리가 벽돌 공장이냐 벽돌 찍어내게 네. 어? 몰라니냐? 아 뭐 하여튼 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그러면서 간사들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네. 근데 뭐 협의해보나 마나 뜩 던져버린 거죠 법사위로. 제가 볼 네. 때는 그 의도가 저는 아주 옳게 보지 않아요. 불순하게 봅니다. 아 한마디로 엿먹어라 이거 아닌가. 오히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범위를 당초에는 김영란법 원안에 있는 공직자만 한정했던 것도 네. 넓고 대상이 넓고 포괄적이라고 시비 붙다가 1년 6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네. 확 넓혀가지고 유치원 선생님들까지 또 언론인까지 포함시킨 거는 아 언론인들도 이거 못하게 하고 뭐 해서 이 법을 이 법의 통과를 무력화시키려는 거 아니냐라는 아주 저는 강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네.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특정을 줘야 타겟을 정해야 실효성이 있고 추동력을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제가 아는 몇몇 우리 진보 쪽에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 헌법학자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문제가 있대요. 잘못하면 경찰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 국가. 예, 경찰이나 검찰의 힘이 막대해져서 네. 국민의 일상생활에 감시의 그 렌즈가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장 기자님이 음식점 갔어요. 저하고 네. 밥 먹었어요. 네. 그런데 밥 먹었는데 그냥 뭐 그런 밥 대접받는 게 저 만 원짜리 해장국 드셨는데 네. 5천 원짜리 순대국 드셨는데 네. 아 이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샅샅이 계좌 추적. 여러 번 와서 먹었다. 예, 그리고 딴 데서 먹었다. 네. 계좌 추적 네. 또 압수수색. 네. 그러면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세상이. 결과적으로는 기본권 침해 소지도 그렇죠.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시원하죠. 언론인들 잘못한 언론인들 또 유치원 선생님 중에도 학부모한테 돈 받아먹는 선생님들 때려잡자. 시원할 것 같지만 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있고 네. 그리고 그렇다고 이 법의 타겟은 고위직들입니다. 고위직들. 저희 국회의원,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네. 행정부의 저기 상급 이상 고위당, 네. 고위직들, 다음 판검사들 이런 사람들만 하면 네. 일정 부분 윗물이 맑아서 아랫물이 맑게끔 하면 돼요. 네.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그 박봉에 또 박봉에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 얼마 월급 안 드십니다. 네. 애들 다 애를 가르쳐야 되고 그런 분들까지 막 어쩌다가 있는 그런 경우까지 법을 뒤집어 씌우겠다라는 것 네. 그야말로 그 히틀러 시대 때 법 만능주의 그 내세우는 명분은 그렇다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제 많은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질질 아 국회의원 네가 캥기니까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거 표류 시킬 거 아니야? 장기 이렇게 어영부영 해가지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약속을 했어요. 네. 2월 국회에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네. 또 저 자신도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네. 2월 국회 전에 전문가들 네. 그 위헌소지나 법에 뭐 등등의 시비거리 안 말리게끔 잘 다듬어서 특히 정책 목표가 고위직들 네. 고위직 공무원들 그리고 만약에 하위직이라도 뭐 인허가 업무를 맡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필요가 있다면 거기에 한정해서 네.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하는 하위직 기초자치단체 하위직들은 상당히 그 부패에 연루돼 있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언론인들도 보면 거기까지 다 취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해 충돌 금지는 왜 뺀 겁니까?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다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뭐 논란이 있어서 어떤 논란이요? 그래서 제가 회원들만 아는 논란이 따로 있나? 아,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아, 그걸 왜 빼냐고 그게 그런 겁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네. 그래서 자기의 직무와 부딪히는 어떤 일이나 가족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저 국토교통부 이번에 국토교통부 네. 그 공무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항공권 업그레이드. 예예예. 예, 예. 네. 아니 그뿐만 그건 이익을 받는 거니까 말고 자기 가족 중에 대한항공에 나 아시아나 항공에 취업시킨다든가 뭐 이런 거 안 되죠. 네. 또는 그와 배치되는 어떤 일을 못 한다든가 또 일정 기간 지금은 뭐 무슨 법이더라 지난번 공무원 윤리법인가요? 에서 퇴직한 이후에 일정 기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공직자 윤리법. 예예 예, 예. 뭐 그런 것들 하여튼 충돌하는 공직자로서의 공직 수행을 하는데 네. 부딪히는 일을 못하게 한다. 그건 난 취지는 좋은데 왜 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러면 다시 포괄적으로 넣어서 그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 조정을 그러니까 해서 추후 정무위에서는 네. 그를 뭐 논란을 잘 정리해서 이제 다시 추가로 입법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게 난 전 납득이 안 돼요. 정작 넣어야 될 건 빼고 네. 안 늘려도 될 논란의 소질만 더 오히려 키운 거 아니냐. 고위공직자들의 문제를 쟁점을 좀 흐리면서 물타기를 하고 범위를 확대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국가화해서 모든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서 다 응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언론인 포함시킨 게 그거거든요. KBS가 공직자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KBS와 똑같은 뭐 오마이뉴스나 MBC나 SBS나 일반 언론인 다 포함시키자. 공적 기능을 수행하니까. 네. 그러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면 변호사도 있잖아요. 네. 의사도 있고 네. 시민단체 다 있잖아요. 시민단체도 네. 너희죠. 재앙군이네. 새마을회 다 너희죠. 그러면 다 너희 돼요 국민들. 그럼 이게 예, 시민단체의 간사들 월급 100만 원이 안 되는데 아, 근데도 공익적 활동을 활동을 하니까 그렇죠. 혹시 뭐 밥이라도 더 얻어먹는 거 아닌지 예. 그럼 단어이죠. 네. 의사, 뭐 간호사. 네. 뭐 모든 직군의 조무사, 직업들은 단어이죠. 군인, 택시 기사님들 네. 단어이죠. 네. 또 공익적 활동하잖아요. 우리 저 시민의 팔이 돼줘가지고 네. 네? 말이 됩니까 지금? 버스 기사 아니 말이 되냐고요 지금?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우에 보면 굉장히 그 국민적 감, 그러니까 국민적 생각하고 굉장히 괴리가 그러니까 있는 제가 것들을 볼 때는 막 국민 여론이 야, 이 괘씸한 놈들 때려잡아라. 그거에 파도를 단직 편승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거슬러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법이 논란을 벌이니까 네. 논란이 벌이면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김영란법 원안이 뭐 범위가 넓고 대상이 넓다, 포괄적이다, 위헌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고위공직자의 한정에서만 하자. 그래서 빨리 통과시키자. 네. 국회의원 포함해서 고위공직자만 그러면 그건 이론 여지가 없거든요. 네. 그걸 안 하다가 네. 갑자기 산타크로스가 돼서 산타크로스인 것처럼 네. 아 우리는 굉장히 그럼 막 씩씩거려요. 언론을 포함시키고 이렇게 해서 네. 세상을 맑게 해야 된다고. 네. 아니 세상을 맑게 하는 건 좋죠. 니들이나 맑아라. 니들이나 맑아. 니들의 뜻은 뭐냐. 니들이나 맑아라. 네. 네. 자 오늘 원래 예정된 시간은 40분인데 매일 시간을 초과하고 있어요. 무려 네. 70분 넘게 네. 저희가 72분. 이제 이 방송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건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예, 이게 진짜 끝도 없는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 마리나법, 크루즈법에 대해서는 반성도 하시고 했는데요. 어쨌든 국회 안에서 이렇게 좀 소통을 원활하게 하셔서 예. 예, 국민들이 좀 인정하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법들을 제정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예. 주에는 무슨 얘기를 할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 예.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선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